지금 엄청 추운 날씨인데. 왜 추운지 모르겠죠, 그 안에 있으니까. 저도 그랬어요. 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레이키 마스터 루시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접이식 피라미드가 출시되어서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고요. 지금 이게 피라미드인데 이렇게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고 엄청 가벼워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뭐 여행하거나 아니면 좀 좋은 자연 풍경 같은데 그런 데 놓고 명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. 네, 여기 탁트윈 공터가 있어서 피라미드를 설치하러 왔어요. 일단 피라미드 설치하려면은 그 나침반을 봐야 되거든요. 방향이 동서남북으로 해야 좋다고 합니다. 지금 나침반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 있는 쪽이 북쪽이어서 이쪽을 보면서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돼. 이렇게 꺼내서 여기 꼭지점 부분에 잡고 설치시면 돼요. 여기 연결되는 부분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. 네, 피라미드 설치 완성. 너무 쉽게 설치할 수 있죠. 네, 그래서 여기 이렇게 코일 오르곤 라이트를 특별한 놀이터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걸 여기 설치를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은 기감이 더 강해지더라고요. 이제 망 주머니를 주셔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 같은 거 넣으시고 이렇게 이제 묶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쏙 집어 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방석 같은 거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깔고 명상 하시면 돼요. 기감 장난 아닌데? 벌써 머리에서 막 머리 쪽에 울렁울렁하는 에너지가 느껴져요. 되게 레이키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피라미드가 각도가 되게 중요하대요. 그래서 이 특정한 각도에 있으면은 이 공간이 우리의 신체와 에너지장의 정렬과 균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피라미드가 보통 이 아랫면이 길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점점 좁아지잖아요.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이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. 피라미드 자체가 우주 에너지를 받고 보낼 수 있는 수신기 역할을 한다고 해요. 실제로 식물 같은 것도 이 피라미드 모형 안에 두면 식물이 더 잘 자라는 그런 실험 결과들도 있어요. 원리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명상하실 때도 좋고요. 여기 누워서 쉬셔도 되고, 그리고 어제 여기 피라미드 안에서 레이키 해봤는데 레이키도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피라미드 안에서 레이키 에너지를 한번 보내봐 드릴게요. 어떤지 느껴보세요.
너무 좋은데요? 그냥 몸 전체에 지금 에너지장이 울렁울렁 거리면서 레이키가 흐르는 게 느껴져요. 이거는 그 원격 힐링 할 때도 이렇게 피라미드 안에서 보내면 훨씬 더 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야외에서 명상을 하니까 새소리 들리고 바람 불고 햇빛 비치고 이런 게 되게 힐링이 되네요. 그래서 날씨 좋아지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가지고 와서 밖에서 명상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오빠 잠깐 와봐. 명상해보시니까 어때요? 정수리 쪽이 찌릿찌릿한 게 계속 느껴진다. 그쵸. 이게 크리스탈을 달았더니 더 강해진 것 같아. 그래도 밖에서 해서 더 좋은 것 같아. 되게 오래 계속 있고 싶지 않아요, 거기에? 귀에 보호받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. 맞아요. 지금 엄청 추운 날씨인데 왜 추운지 모르겠죠. 그 안에 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. 네. 좋은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니까 추운 느낌이 확실히 덜하네요. 지금 반바지 입고 계신데 지금 영하 최소한 3-4도 지금 호수 다 얼어있거든. 네, 이제 피라미드 호텔 갈게요.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쉽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. 불 꺼내주시는데 끈으로 한번 묶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오늘 접이신 피라미드를 소개드렸고요. 명상할 때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해도 좋고 캠핑하거나 뭐 이렇게 소풍 나왔을 때 해도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